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당정청은 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담은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는데요.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반이며 2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들입니다. 여기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입니다. 12개 고위험 시설에는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클럽과 같은 실내 집단 운동시설, 뷔페, PC방, 방문 판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 중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 학원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이 검토 중으로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금지한 것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고자 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상한액의 2배인 2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수준은 소득이 아닌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현금 지원 외에도 금융, 세제 등의 추가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지급 시점은 추석 연휴 전이 목표라고 전했는데요. 여야 모두가 4차 추경에 동의하고 있어 추경안 국회 통과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지급으로 결정됐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